입니다. 제 친구 유현 기억하죠? 안녕하세요. 옛날에 제 친구 유현이 TV에 나오는데 이제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쵸? 제가 친구니까 몇 번 유현의 수업에 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유현이 아, 유진이가 영어 못한다. 내가 더 잘하지 라고 했어요. 학생들한테. Because it's true. It's not true. It is so true. 그래서 오늘 우리 영어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이거 TOEFL 단어? 외국 사람들이 이 단어 진짜 아냐? 그런 퀴즈 해보겠습니다. 아니 외국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너가 아냐 퀴즈를 하는 거지. 우리 치미의 영어 실력 테스트. 잘하면 내가 인정. Really? 못하면 우리 수업 들어 내가 50% 할인해 줄게. 나 50% 할인해 줄게. 와서 들어 내가 줄게. But as long as you get the word right. Okay, okay 좋아. 너 하, 오케이. 쉬운 거부터, 쉬운 거. 오케이. This is a word that I use. 이건 진짜 일반적으로 매일 그냥 회화하면서 친구들이랑도 쓸 수 있어. 오케이. Reconcile. 아, 통일. 통일? What? Not even 통일. Close. Are you freaking kidding me? 통일. 통일. Like 북한하고 나. 통일. Reconcile 맞아. No, it, okay. Like come together. Come to. Be friends again. Be friends again. 맞아. 다시 친구가 된다. 나만과 북한과 다시 친구가 된다. 화해하다. 화해하다. 통일을 unify.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것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좀 계속 쉬운 거 얘기해 주고 있는데. I want it. Mundane. 어 재미없는. 재미없다. 네 이거 맞아. 벼락치기 해가지고 대충 느낌은 아는데 정확한 단어를 몰라 이거. 예를 들어, your 얼굴 so so 뭔데, so 재미없어. No. 투표하지 않은. Do I give this to her? No. 정답. 오케이, 정답. 다음. 이거도 쉬운 거니까 만약에 이것도 맞추면은 내가 좀 더 어려운 걸로 넘어갈게. 오케이. Okay. Detrimental. 어, 널 위해 안 좋게 만드는 거. Yeah. Is it a noun or a verb or adjective? 술 많이 마시면 your 건강 위에 detrimental이야. True, it's detrimental to your health. Okay, good. 알았어, 이제. 야 쉬운 거 좀. 이것도 모르면 그냥 여기서 그냥 끝. 오케이. Ponder. 어 생각. Just think? 고민? Turmoil. This is also easy. Oh, turmoil is like... Turmoil. 맞아. 죄송합니다. 제가... 맞아. 한국어도 알고 영어도 아는데 말을 하라고 말을 해. Use it in a sentence. 디니스 얼굴 보면 아 난리가 났어.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뭐냐 너무 케어틱하게 변해가지고 막 터모일이 생겼다. 오케이 다음 정답! 0.5점. 왜? Feasible is like 난 그거 할 수 있어. Feasible 난 그거 할 수 있어. It's like you know the words up to a certain point 근데 모든 게 2% 부족해. 모든 게 아니 한 8% 부족해. 모든 게 가능. Possible. Okay. Plausible. These are like 고등학생 단어, you know? These are TV. Really? Obsolete. 아예 없음. 이것도 like 11% 부족. 11% 부족. 나 맞아. 아예 없는 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없던 거고 obsolete means it's outdated. It still exists. No. Yes. No.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폴더폰은 obsolete하다. 아, 예. Sporadic? 어, 우연히. Nope. That is right, 우연히. Oh, sporadic, like 우연히 전했어, sporadically 전했어. That is right. Yes, it is. 우연히 무슨 말이야? 우연히 is coincidentally or like on a whim, you know? Like 그 random은 뭐야? 똑같아. It is so not so like. Okay. It says 뜸은 이따금 발생하는. 내가 저는 impulsive, 즉흥적. 랜덤한 게 아니라 그건 impulsive, 즉흥적인 사람이다. 랜덤한 사람은 100명이 있는데 랜덤한 한 명을 뽑으면 그 사람은 랜덤한 사람이고 그냥 좋아할까 Subterfuge. What? Subterfuge.
어? Subterfuge. 아, 그거 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That's a submarine. So you mean a submarine? 아니 뭐 물 안으로 다이빙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submarine or a diver.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here. Subterfuge, deceit. I'm crying. Deceit used in order to achieve one's goal. 어, 처음 들었어. 보통 여,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마지막. Ameliorate? Ameliorate? Ameliorate. Ameliorate. Ameliorate a situation. 아, 통일. 통일. 뭐 자꾸 통일이래. What's exacerbate? 아, exacerbate 너무 답답해. 말했잖아. 너가 답답해. 너가. Exasperated and exacerbate are two different words. 내가 봤을 때 중국반은 괜찮을 것 같아. 중국반은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토요일 밤에 들어와서 난 시간 있어. 여러분 저 영어 잘해요. 이거 그냥 농담이에요. 그냥 뭐 진짜 잘해요, 오케이? 미투니는 아마 내가 봤을 때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맞아! 어,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영어를 갖다 슬슬 까먹고 있나 봐. 내가 봤을 때 한 10년 있으면은 한국어는 이 정도 올라가는데 영어는 이 정도로 No, no.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유현을 팔로우하고 싶으면 아래 링크 다 있을 거예요. 아무튼 아, 근데 이미 알겠죠? 저희한테 계시고 무조건 해주세요. 다음에 봬요. 바이. 1, 2, 3. 이제 Korean actor, Korean 배우. 내 생각에는 송중기나 김수현이나 이민호 나올 것 같아요. Actor. Rain? B? 진짜? 그렇게 인기가 많아? 외국에서? 나도, 아니, 나도 B 좋아하는데, singer, 가수. singer. 또! B!